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요즘 장마로 전국이 비가 많이 와서 일도 없고 또 지게차 주행하기도 어렵습니다. 이날은 날씨가 좋은 날이었어요. 비가 안 오는 날이었는데 일을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.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예요.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이제 좌회전을 하면은 이런 회전할 때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다 살피고 좌회전을 해야 되죠. 자, 지금 전방에 횡단보도 하나 있습니다.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? 순식간에 사람이 달려오죠?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표현이 잘안 돼서 그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상당히 먼 거리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. 속도 빠른 승용차 같으면은 충분히 지나칠 수 있는 그 속도죠. 그래서 항상 보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하나 있죠. 거기서 정지를 해야 됩니다. 정지를 하고 좌우를 살피고 지나가는 행인이 없을 때 그때 움직여야 되죠. 자, 그러나 가끔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. 이렇게 앞에 전방 시야 좋지 않죠, 지게차. 안 보인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. 저런 횡단보도에서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방금처럼 뛰어나올 수가 있어요. 물론 횡단보도뿐이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나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들은 굉장히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주행할 때 정말 정말 조심해서 주행해야 되죠. 또한 이렇게 거리를 걷는 보행자나 또는 그 다른 자동차들도 중장비가 지나갈 때는 조금 좀 몸을 사려야 될것 같아요.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항상 사고라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실수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어떤 손바닥이 마주쳐야 사고가 그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고도 마찬가지죠.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저도 지게차도 충분히 조심을 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어요. 지게차가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냥 내가 바쁘다고 뭐 좌우 안 살피고 달려가죠? 안 됩니다, 그거. 횡단보도 건너실 때 항상 좌우를 살피세요. 또한 중장비도 마찬가지죠. 항상 정지선에서 섰다가 출발을 하셔야 돼요. 자,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. 기본적인 것만 지켜진다면은 그래도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항상 회전할 때, 특히 회전할 때 지게차 같은 경우는 정말 섰다가 가는 게 좋아요.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. 정말 갑자기 나타나요.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